있고 이제 3가 자 김보성 권민중이었습니다. 그렇죠. 네, 네 이렇게 쭉 시리즈가 이어졌었는데 지금 또 그 김보성 씨가 의리로 네. 이 모든 그 방송계를 장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근데 권민주 씨도 그 못지않게 의리가 또 강하시잖아요. 의리는 제가 더 있는 것 같아요. 아, 오빠는 그냥 귀여워요. 그. 아, 귀여워요. 권민중. 그러니까, 김보성은 귀여운 편. 네, 그러니까 굉장히 오빠가, 귀여워. 아, 굉장히 귀여워. 오빠가 네. 아무리 세다 해도 네. 내가 봤을 땐 귀여워. 네. 네, 이거지. 아, 그런 게 아니라 네. 정말 캐릭터가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여성스럽고 착하죠. 막. 어, 섬세하고 맞아, 맞아, 맞아. 그 네. 여동생 같이 챙겨주고 싶은 그런 오빠예요. 그리고 잘 삐져요. 아 삐져요? 네. 아 그래요. 오빠가 들으면 화내겠지만 전화 오는 거 아니겠지? 아, 예를 들면 올 수도 있습니다. 전 여배우니까 더 막 이렇게 해주려 그러면 네. 와 민중이만 해주고 자기도 해달라고. 뭐. 아 진짜? 귀엽잖아요. 그 메이크업 같은 거를. 네네. 자기도 좀 봐달라고. 아 귀여우시네요. 네.